40번을 한 줄로 요약하면 무슨 얘기다? 여기는 인간에게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어린아이인 경우에도. 자, 일단 내용 요약한 거 1번. 비교적 그렇다는 거예요. 자, 위로, 아래로, 이건 잘해. 앞으로, 뒤로, 이건 잘해. 근데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거는 잘, 그것들에 비해서는 지각을 하지 못한다. 그 얘기하는 거야. 2번.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앞이냐 뒤냐를 구별하는 건 굉장히 중요했어. 위냐 아래냐보다 더. 근데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는 그만큼 중요하지는 않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도 왼쪽 오른쪽에 대한 구별은 약간 약하다.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간, 지각 인식 능력이 있어. 3번. 그렇습니다. 자, 어법 보니까는 현재 분사도 있고 분사 구문도 있어요. 콤마 다음에 연결사 플러스 주어 동사인데 연결사 생략 안 했지. 동일한 주어는 생략이 된 상태에서 ing 나왔지. 자, 그거는 우리가 콤마 앞에나 뒤에 ing 나올 때는 대부분 90%는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한다 그랬지.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을 때는 연결사를 생략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지. 자, when observing a scene, 어떤 장면을 보고 있을 때 이런 얘기예요. 근데 어떤 장면이에요? 식물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보고 있을 때. 됐죠? 그다음 2번은 조금 어려워요. 완료분사구문 그랬는데 여기는 콤마 앞에 having affected ing가 나왔는데 have pp 형태로 나와 있지. 이건 완료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거지. 완료분사구문 모든 준동사에서 have pp 형태가 들어가는 건 완료형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완료형은 그 본동사의 시제보다 하나 더 앞서 있는 시제를 나타낼 때 완료형을 써준다. 자, 그래서 우리의 공간 인식의 진화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또는 영향을 끼치면서 이렇게 해석한다 이거지. 이거 뿌리 너무 무거워. 이렇게 올리고 있어. 본문 들어갈게. 이거 하나만 잘하고 가자. Young child. 어린아이는 maybe puzzled. 당황할 수 있어요. 언제? Asked to distinguish. 구별하라는 요청을 받을 때. 뭘 구별하라는 요청 받을 때? 오른쪽, 왼쪽 방향. 그 사이를, 오른쪽 방향과 왼쪽 방향 이 사이를 구별하라는 요청을 받을 때 당황할 수도 있다. 어법에서는 되게 이제 asking이라고 그런 게 바꿔서 나올 수도 있어요. asking 쓰면 안 되는 거 조심하세요. 그러나 that same child, 그 똑같은 아이가 may have no difficulty in 어디에는 어려움이 없을 수 있느냐 하면 위쪽 아래쪽 방향 또는 앞뒤 방향을 결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현상에 대해서 scientists propose that 과학자들은 that 이하를 제시하고 있어요. 주장하고 있는 거야. This occurs because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왜냐? 비록 we experience three dimensions, 우리가 3차원을 경험하긴 하지만 only two, 단두 가지 앞뒤, 위아래 이단두 개의 차원만 had a strong influence on our evolution, 우리의 진화에 강력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The vertical dimension as defined by gravity, 중력에 의해서 규정되어진 수직 차원. 그리고 in mobile species, 이동하는 종에게 있어서는 앞뒤 차원. 이거는 감각, 그리고 먹이 섭취 메커니즘의 위치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지는 차원인 앞뒤. 아, 이두 가지 차원만 우리의 진화에 강력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왼쪽, 오른쪽은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다. 이거지. These influence our perception of vertical versus horizontal. 자, 이것이 우리의 인식에 영향을 끼쳤는데, 수직, 수평. 그 다음에, far versus close, 멀다 가깝다. 라고 하는 우리 인식에 영향을 끼쳤고, the search for dangers from above or below. 위험에 대한 수색, 독수리와 같은 이쪽으로부터, 또는 뱀과 같은 아래로부터의 위험에 대한 수색, 이런 것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끼쳤다 이거죠. 그렇지? 위, 아래, 앞, 뒤 이런 거에는 영향을 많이 끼쳤는데, however, 그러나 left, right, axis, 좌측, 우측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에서는 그만큼 relevant,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거. 됐습니까? A bear is equally dangerous. 곰이 마찬가지로 위험해요. 그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다 위험해. But not. 하지만 위험하지 않아. If it is upside down. 그 곰이 거꾸로 있을 때는 위험하지 않다 이거지. 됐지요? 위아래를 제대로 구별하는 게더 우리한테 생존에 필요한 인식에 강한 영향을 끼쳤다 이거죠. 사실, when observing a scene, 우리가 어떤 장면을 바라보고 있을 때, 식물, 동물, 그리고 인간이 만든 물체,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든가, 길거리, 표지판과 같은,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어떤 장면을 볼 때, 우리는 그냥 구별하는 거예요. We can only tell when left and right have been inverted. 언제 왼쪽, 오른쪽이 뒤바뀌어 있느냐를 구별할 수 있을 뿐이다, 이거지. 우리가 그러한 인공물들을 관찰한다면 그런 것들을 겨우 구별할 수 있다, 이거야. 됐어? 자, 위아래, 뒤집어졌다, 안 뒤집어졌다, 앞으로 나왔다, 뒤로 나왔다, 이런 것들은 잘 구별을 하는데,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 만든 표지판이든 간에, 왼쪽, 오른쪽이 바뀌었다. 이거는 잘 구별을 못 한다는 거지. 자꾸 구별한다는 거지. 아직도 좌우측에, 대한 인식, 그 능력은 위아래나 앞뒤에 대한 인식 능력보다 떨어져 있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지?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시험이 지금 며칠이라고, 영어가? 무슨 얘기라고?